go. Pulled out some guns. All right. Hey. Let's go, please. That's Stilo right there. That's what he had to do. He got the crowd. One-handed steez. Telling that story. Keeping that theme going. Oh, signature with the music.아,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막 끝난 레드불 BC1 2021 월드 파이널이 너무 재밌게 잘 끝났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어. 오랜만에 관객들과 함께 너무 재밌었고 우리도 이제 누가 우승할지 우리끼리 우리 퓨전시 팀 안에서도 내기를 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도 못 맞췄어. 아무도 못 맞췄어. 진짜로. 단 한 명 우리 퓨전시 멤버들이 단 한 명도 이 우승자를 거론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바로 우승은 러시아의 프레데터스 그룹 소속의 아미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진짜 뭔가 모두의 예상을 깼어. 진짜 모두에게 자극을 주고 영감을 줬죠. 왜냐면 라스트 찬스 사이퍼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 그러니까. 우승한 게 최초예요. 최초지. 네. 우승은 아미르가 또 차지를 했지만 가장 이 2021 레드불 BC1 월드 파이널의 가장 큰 이슈였던 흥미하게 리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021 레드불 BC1 월드 파이널의 가장 멋있었던. 이슈, 가장 멋있었던 비보이가 아닌가. 네. 역시나 엉님이지. 네. 우리들의 엉님이고. 와, 네. 진짜 신금을 울렸어 난. 뭔가 정말 특히나 시계킥스와의 배틀은 어떤 신구의 배틀? 올드 제너레이션과 뉴 제너레이션의 이 배틀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영상을 빨리 보시죠. 그렇지, 빨리 보시죠. Let's go! There you go. 아, 반갑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배틀이죠. 16강 배틀 플리락이 토마즈와의 배틀은 첫 라운드입니다. 또 토마즈는 홈타운이기 때문에 목을 따서 던져버렸어. 와, 애티튜드가 장난 아니야. 비보이의 애티튜드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와, 좋다. 이 형님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진짜 나이는 중요하지 않나 봐요. 와, 스레딩도 굉장히 잘하죠. 우와, 진짜 약간 움직임이 교복과서 교본 그 자체입니다. 살아계신 교복과서. 자, 두 번째 라운드. 토마즈도 못한 게 아닌데 약간 그 둘 다 오지잖아요. 올드 제너레이션들의 배틀이라서. 아, 시그니처죠. 연달아 나오죠. 아, 그런 프리저 하나하나가 다 플리어한 거. 그렇지. 이거 내꺼 토마즈도 나름 폴란드에서는 약간 오지 느낌이 돼.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더라고. 체력도 되게 좋죠. 이게 와, 이게 1대1 배틀에서 3라운드를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짜로 힘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고 다리도 잘 안 움직이는데 와, 되게 여유있게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그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브의 스토리 챌린지 확실하시고. 와, 진짜 저런 거 저런 거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멋있어. 또 지금 365 데이 챌린지라고. 와, 저런 고다운을. 와, 고다운이나 고업이 자연스럽다 못해 그냥 너무 멋있게. 아, 그냥 모든 동작들이 다. 자, 이제 8강 배틀 시계킥스와의 배틀입니다. 와, 시계킥스가 또 나왔죠. 지금 검을 뽑아서. 자, 사무라이 칼로. 와, 사무라이 번이 지금 너무 많이. He's gonna come with the story. Came with the samurai sword. Storyteller right here. 찔렸어. 아, 아프니까. 칼이 지금 칼이 좀 보였어요. 잠깐. 제가 보였지. 와, 와. 이런 나 이거 다운. 오, 민망 맛이 좋다. 아니, 아, 이 약간 올드 스쿨 헤드 스핀의 멋이 뭔지.
자, 다리도 저런, 저런 만짝. 야. 내가 헤드스핀 저렇게 하거든. 형이랑 비슷하네. 형이랑 비슷하네요. 플리 형님이랑. 아, 그렇다면 영광이고. 플리라. 자, 저희가 하이라이트 장면은 마지막에 남겨놨죠. 네, 자, 이거는 3라운드째. 지금 이미 분위기가 약간 플리 쪽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맞죠? 이 배틀이 되게 화두가 많이 됐었잖아. 신구의 배틀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서 과연 누가 어떻게 배틀할까? 근데? 와, 3라운드예요 이거. 오, 체력이 이게 끝까지 이렇게 붙어졌으면 어땠을지 모르는데 너무 끝까지 잘하셨어. 와, 시계킥스가 되게 괴물 같은 그런 엄청난 파워무를 구사한다면, 네, 그런 파워무를 되게 멋있게, 네, 난이도보다는 멋으로. 시계킥스가 되게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자, 준결승에서 우승자 아미로와의 배틀 첫 라운드죠. 턱 잡고 있으신데 대박입니다. 이건 또 와, 컷 시작할 때부터 잡고 계셨어요. 등장부터. 와, 네. 와, 야, 저 턱 잡고 지금 원핸드로 계속하고 있어. 와, 컨셉이 지금 스토리텔링. 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 펌을 잡고 계시죠. 와, 원핸드 스티즈 telling that story, keeping that theme going. Oh, signature. 시그니처. 와, 아직도 잡고 계세요. 끝까지 컨셉을. 와, 미쳤다.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빅보이가 뭔지. 빅보이가 뭔지. 자, 2라운드째죠. 와, 챔피언인 프리락을, 아, 프리락, 아미르랑. 프리락 형님과 공작 하나하나가 느껴지고 진짜 2000년대 때 초반에 하셨던 것들인데 진짜 반성하게 됩니다. 아, 잘하죠 진짜. 와, 너무 스타일, 와, 진짜 스타일킹이다. 그치? 스타일킹. 난 이거 이 무브도 되게 좋았어. 이 준결승 마지막 라운드에 했던 지금 두 건을 쓰고 있는데 두 건이 갑자기 공면으로 바뀌는? 누구 하나가 다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한 라운드 라운드마다. 근데 그 안에 또 음악 표현이, 네, 한 바퀴 도시고 여유 있게. 그래서 나 뭔가 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공면을 쓰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혼났다, 혼났다, 혼났다. 너 인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제대로 혼내시는데? 바로 번을 해주세요. 바로 떼찌떼찌 하시고 손으로 돌리시면서. 와, 레드불 무대에서 저렇게 여유있게. 나, 와, 저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저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게. 토마스에서. 토마스가 또 너무 멋있네요. 아, 또 시그니처. 야, 야. 너무 멋있다. 오리지널, 오리지널. 와, 자, 저 제스처들이 나왔죠? 나왔다, 저희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빼놨습니다. 자, UFO를 이동하면서 컨디션 성향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 거 같아요. 와, 굉장히 유연하고. 나왔다, 나왔습니다. 빵! 네. 총, 총! 총, 총알 보였지? 오, 와, 와, 지금 난리 났어요, 사람들. 오, 오, 총알이 보였어. 생겼다. 아, 아, 야, 지금 플레이즈 오신. Pulled out some guns. Alright. Hey! Let's go, Queen! That's Stilo right there. That's what he had to do. 지금 심사보다 난리 났어요. 내가 왜 이분을 심사하고 있지? 이 표정을. 지금 다시 한번 소름. 와, 끝났습니다. 와. 와. 아니, 근데 마지막 저 장면에서 저런 바이브로 저렇게 되면은 솔직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졌다. 그치. 아마 시계킥스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야. 아, 내가 뭔가 희생양이 됐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시계킥스도 레드불 무대 많이 서봤잖아. 근데 이런 상대방은 처음 만나봤을 거야. 그치. 레드불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잖아. 그리고 이 레드불 무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까지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진짜 대단하고. 저희가 이 레드불 특집으로 탑셋과 그 다음 우승자들, 그 다음 플리락 형님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플리락 형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이유,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왜 첫 번째로 레드불 특집에 가장 첫 번째이신지. 우리 플리 형님은 정말 이 대회에 무슨 자 그 이상으로 이 어떤 대회의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닌가. 우승자보다 더 큰 어떤 이슈가 되신 것 같고. 선배로서, 큰 형님으로서 진짜가 뭔, 진짜 브레이킹이 뭔지. 그렇지. 너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이런 메시지를 진짜 모든 전 세계 비보이들과 매니아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 중 하나가 365데이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매일 연습을 해서 영상을 올리시고 계시고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그 아미들이랑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네. 자기 또 이제 좀 있으면 올려야 된다고 네. 가야 된다고 내일은 309일이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또 올리셨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신 거지. One more question. You've been breaking for almost 365 days straight. Did that help you in any way to compete here at the Red Bull BC One World Finals? Of course. Today's 310. Check out my YouTube channel, Flea Rock. My Instagram, Style King. Tomorrow's day 311 and don't stop. 진짜 대단하시고 나이도 마흔을 훌쩍 넘으신 나이신데 와 그냥 3라운드 1대1 배틀에 3라운드면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지금 준결승까지 단 한 번도 지친 기세가 안 보이게 안 보이고 저렇게 하신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리스펙트를 해야 되는 거고 시계킥스도 그렇게 배틀을 하고 바로 배틀에서 지고 내려가서 인터뷰로 플리와 함께 배틀을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전 세계 비보이 비걸들 리스펙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 특집으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했고 리스펙! 리스펙! 존경합니다 형님. 정말 멋을 제대로 보여주셨고 이 다음의 리뷰 누구죠? 아미르. 아미르 우승자. 우승자인 아미르 리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아미르와 그다음에 비걸 우승자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명장면까지 탑셋까지 이 세 개 컨텐츠로 또 이제 줄줄이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뷰바!